교과서적인 얘기 말고 조금 더 문제들을 쉽게 푸는 것들과 고난이도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요거를 제가 네 편으로 만들어서 일단은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저랑 같이 일단 이번 동안 아 왜요? 여기 어디 보이니? 아 카메라 각도를 좀 조절합시다. 아이씨 어 이상하다. 이게 맞는데 스티커가 저 위에 저게 뭐지? 아니 반대 반대? 오른쪽 아니 넘어갔어요. 제일 정도까지만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셔야 될 게 저랑 같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저랑 같이 조금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될 게 사이클 로이드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하는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직인 2차 곡선과 수직 접선 2차 곡선과 우리가 수직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 할 거예요. 타원에 내접하는 우리가 도형의 넓이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넓이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물선에서 초점을 지나는 직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1회차 수업이 될 것 같고요. 2회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짜 머리가 터질 만한 뭐 카발리에리의 원리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타원의 넓이들도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언제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타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별로 안 어려워요. 우리가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파이 해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뭐 카발리에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우리가 원리를 이용해서 막 이제 파헤쳐야 돼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고교 과정을 벗어난 수준인데 벗어난 수준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뭐 아시지만은 요새 2차 곡선 문제들이 저 때만 해도 정의만 외우면 그냥 수능시험장 가면 다 풀었어요. 그게 끝이었어. 중등 도형하고 연계도 안 시켰어. 근데 점점 문제가 계속 어렵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까지는 좀 다뤄놓으셔야지만 이제 저기 뭐야 공부할 때 좀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오늘 이제 배우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너무 좀 긴장되네요. 우리 사이클 로이드 사이클 로이드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 로이드 곡선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 할게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사실 이제 건축하고 이런 거 할 때 필요해요.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게 사이클 로이드 곡선인데요. 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개발을 한 거냐면요 우리가 땅바닥에다가요 원을 하나를 갖다가 놓은 거예요.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점을 찍어서요 비생계를 한 바퀴 쫙 굴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점이 다시 땅바닥하고 지면하고 마주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이 찍어놓은 점이 여기까지 움직인 궤적 또는 좌측을 뭐라고 하냐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그려보시면은 이 친구가요 이렇게 생긴 모양의 곡선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곡선을 구하시면은요 당연히 굴렸던 원의 반지름의 8배가 나오고요 우리가 이 곡선과 지면으로부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원 넓이의 3배가 되고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쪽으로 회전시키면은 원래 있던 부피의 몇 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 나오게 되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길이부터 해볼 거예요. 도대체 이 도형의 노란색 선분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맞아요. 물론 이 원의 반지름은요 우리가 R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얘를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에다가 우리가 대입해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일단은 그러면 요 점에 좌취들을 먼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당연히 X축이라고 세팅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축을 갖다가 우리가 Y축이라고 세팅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곡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대입하면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냐. 일단은 여기 위에 어떤 얼마만큼 좀 갔다고 치자 좀 갔다고 치자고 이걸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점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리고 원의 중심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그리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요 점이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들어간 형국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원래 점은 여기 있었지 얘들아. 그럼 이 점으로부터 요 곡선까지의 요 길이가 맞나요? 요 길이가 요 길이만큼 움직인 거 맞아 안 맞아? 이 원이
그럼 결국에는 요 길이는 말이야. 결국에는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안 같아요? 맞아요. 이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 책간 1번 길이나 요 부채꼴에 호의 길이가 두 개가 서로 어떻더라? 같더라? 라고 먼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점을요, 가지고 중심을 우리가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얘랑 요 점을 가지고 연결을 합시다. 맞아요. 이렇게 연결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할게요. 됐죠? 3바퀴가 돌아야 되겠죠? 그럼 세타의 값은 당연히 0부터 한 바퀴 돌 때까지의 세타는 2파이가 된단 말이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세타의 값은 0부터 2파이까지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갖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사이클로이드의 곡선 위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세타지요? 맞냐? 그리고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맞아?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요게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R세타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호의 길이는 중심값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R세타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R세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놓고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요 우리가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수선의 발을 엿다가 내립시다. 됐어요? 그럼 요 친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R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됐냐? 그럼 너네들은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R,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요, 졸라 재밌는 거 한 가지. 일단은 요 점의 좌표들을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 것만큼이 요 점의 X좌표가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맞죠? 됐냐, 명호야? 여기의 길이가 R세타지. 여기의 길이가 뭐야? R사인세타지. 그럼 이 빨간색 길이에서 이 파란색 길이를 뺀 것만큼의 길이가 이 점의 X좌표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X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전체 R세타라는 식에서 R사인세타를 뺀 거를 갖다가 우리는 바로 주어진 사이클로이드 곡선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됐냐? 네. 그럼 여기에 y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요기 길이 보이니? 요 길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 얘들아?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얘분의 얘가 세타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는 r 코사인 세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네. 이거 또 막 안 해줘도 되지, 도형 이런 거.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a면 여기는 a 사인 세타 이런 거 알지? 요 길이는 뭐 되는 거야? A, 코사인 세타. 이 정도는 그냥 기본방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엔 얘가 R 코사인 세타. 그러면은 요 점의 Y 좌표는 말이야, 이 길이랑 같아, 안 같아? 맞아? 맞아? 이녀가? 그 요 점의 Y 좌표는 요 길이랑 같은 거니까, 이 길이가 R이고 요 길이가 R 코사인 세타니까 여기 Y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로 이제 끝을 낸 거야. 결국에는 우리가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는, X좌표는 R세타 마이너스 뭐야? R사인세타가 되는 거고, 맞아? 사이클로이드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의미의 점에 우리가 Y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R마이너스 R코사인세타가 되는 거야. 여기는요, 여러분들 결과를 증명을 바라보시고 그냥 결과의 증명만 외우는 단원이 아니에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한 게 따로 나와 있는 문제집을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여러분들이 원리를 파악을 하셔야지만 다른 문제들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알았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팅할 줄 알아야 된다고, 니네가. 됐어?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간 이렇게 이루는 각들이 요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에 세타값이 점점 이루 흘러가면서 벌어지겠어, 안 벌어지겠어? 그래서 세타값은 0부터 어디까지 올 수 있다고?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니까 2파이까지 올 수 있는 거라고. 다시? 여기까지 됐냐?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사이클로이드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걸로 봐도 되는 거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니 얘들아? 곡선의 길이를 해야 되는 거야. 곡선의 길이. 그래서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곡선의 길이 구하는 걸 또 여기다 잠깐 적어줄까요? 곡선의 길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곡선의 길이 안 되는 친구들 적으세요. 가끔 이거 까먹으면 미친 새끼가 있던데 지금 곡선의 길이 까먹고 있으면 환장합니다.
곡선에게 되는 미적분부터 사실은 다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그냥 얘기만 할게. y는 fx라는 수가 있어. x가 a일 때부터 x가 b일 때까지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됐냐? x좌표가 a일 때부터 x좌표가 b일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된 거? 저렇게 생겨져 있는 그래프에 우리가 곡선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를 어떻게 보여주면 되는 거였어? 인테그랄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루트 이 새끼를 갖다가 우리가 미분하고 이 새끼도 1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t의 전체 x의 전체 제곱에 dx가 되는 거 봤어 안 봤어? 이거 했지? 그쵸? 이게 곡선의 길이지? 곡선의 길이가 왜 나온 거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들아 이게 아니라 만약에 y는 예를 들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x는 g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각각을 x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미분 때린 다음에 맞아요. 그럼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x가 a일 때 a일 때 x가 b일 때 b일 때 루트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 친구를 t로 미분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f't라는 친구의 전체 제곱과 y't라는 친구의 전체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워서 그 친구를 t로 적분 때려주면 그게 바로 곡선의 길이가 되는 거죠. 식이 이렇게 주어질 땐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주어질 땐 이렇게. 맞죠? 이 정도 공식은 알고 있죠? 네. 이거 모르면 난리 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길이를 구하러 가야 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길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는 지워도 될까요? 이 내용 굳이 적을 필요 없죠? 영어 적을 거야? 시간 좀? 됐어? 지워도 돼? 이거는 너희들 기백 7차적 부분 다 나와요 앞에서. 그래서 자 이제 어떻게 된 거냐? 그럼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일단은 이 함수를 세타로 어떻게 해줘야 돼? 미분을 때려줘야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밑에다가 한번 더 적어볼게. d세타 분의 dx라는 친구는 굳이 얘기하자면 얘를 세타로 미분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r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야? r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세타로 미분 때리면 사인 미분 때리면 얼마야? 코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 r 코사인 세타가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이 친구를 세타로 미분을 때렸더니 y랑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아져요. 잠깐 적어놓으세요. 이거 써먹을 겁니다. 안 그러면 적분 못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y라는 식을요. 우리가 세타로 갖다가 미분을 때려버리면 이 친구는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만 남겠네. 그럼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사인 세타가 아니라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r 코사인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까지 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냐 하면은 얘를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 하면 길이를 구하려면 인테그랄 세타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몇 파이까지야? 2파이까지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를 접근해야 되는데 0부터 2파이까지 됐죠? 루트 맞아요? 요 친구의 제곱 맞아요? 요 친구의 제곱을 갖다가 더해서 적분 때리면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네. 맞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얘를 적분을 합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r 제곱만 밖으로 빼고요 1-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친구를 제곱을 하시면요 플러스 r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세타로 적분 때리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길이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일단은 요 루트 r제곱하고 루트 r제곱은 얘들아 상수지? 그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 없어? 밖으로 얼마로 내보내? r로 내보내. 그 r이 밖으로 나갔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 r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그 다음에 루트 1-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 d세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1-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d세타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친구를 그대로 적분을 안 하고 뭔지랄을 하냐면은 얘를 x로 치환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x라는 친구가 얘들아 r세타-r사인 세타였던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그쵸? 그리고 얘네들은 너네들이 알다시피 세타의 값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치환 적분을 이용해서 양변을 갖다가 내가 x로 미분을 때려볼게. 그럼 얘가 얘를 x로 미분을 때리면 여기는 x로 미분을 못 때리니까 세타로 미분을 때리자. 세타로 미분 때리면은 r이 되는 거고 얘를 세타로 미분 때리면은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거기에 전체에 뭘 곱해주면 되는 거야? 원래는 x로 미분을 때리기로 한 거니까 d세타분의 dx를 갖다가 우리가 dx분의 d세타라는 친구를 한번 곱해주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dx분의 d세타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 dx라는 친구는요 요 친구가 얘들아 y랑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러니까 얘를 y 곱하기 d 세타라고 보셔도 돼요, 안 돼요? 네. 됐죠? 네. 자, 그러면 보잔 말이야. 어쨌든간 사실 이거 쓸 일은 없었는데, 쓸 이유는 없어요. 쓸 이유가 없는 게 나중에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 그래요. 적읍시다. 이렇게 적으시면은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자 말이야. r은 이 d 세타 대신에 우리가 뭘 해주면 되는 거냐면은 d 세타를 dx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d 세타를 y분의 dx라고 봐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네. 그래서 이거 위끝과 아래끝은 좀 이따 맞추시고요. 그러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 세타 대신에 y분이니까 y가 결국에는 뭐였어 얘들아?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분의 1이지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d 세타가 되는 거야. 됐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 r도 밖으로 r분의 1이니까 나갈 수 있어 없어? 네. 나갈 수 있지. 그러면 이 r을 지우고 얘를 1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위끝과 아래끝만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거는 누구의 값이야? 아이고 왜 0이야? 세타가 2파이일 때지. 그러면은 세타가 2파이일 때니까 2파이 2파이를 넣으면은요 그때 x의 값은 2파이 r에서 사인 2파이일 때니까 x는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2파이 r이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세타가 0일 때야. 그럼 세타에다 여기다 0 넣고 0 넣으면 x는 0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0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그럼 게다가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가냐면은 어쨌든 0부터 2파이 r까지 이 친구가 타고 들어갈 때 이 친구는 제곱하면서 들어가죠. 네. 그럼 얘분의 얘는 그냥 약분이 돼야 안 돼? 되죠? 네. 이거 제곱분의 이거 이거니까. 네. 그럼 이거 제곱분의 얘만 남는 거네?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어? 앞에 1을 하나 더했어. 어느 잘 보였어? 루트 안에 1 하나 더해야 되잖아요. 약분했어요. 약분했으니까. 아 여기 1 더하기 2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그냥 앞에요. 어디 어디지? 이거 이렇게 들어갔어. 음수 앞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앞에 1. 여기 1. 아니 그 아래. 여기? 아니요. 왼쪽. 여기? 아, 그 아니요, 왼쪽. 안에 루트. 여기? 아니요. 그... 아니요. 왜 이게 괜찮은 거 아니 루트 아닌데. 약분하면 1이 생기잖아. 루트랑 따르라고요. 아, 1 플러스 이렇게? 예. 1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병신세. 됐죠? 그럼 얘는 뭘로 바뀌니 얘들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러면 0부터 자 해보자. 2파이 r까지 우리가 루트 1 더하기 그러면은 얘는 얘랑 약분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럼 요게 이제 디세타가 되는 거죠. 타고 올리자.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파이 r까지 이 친구를 정리해주면 요 루트 안의 값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니까 요 친구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2 d 세타가 되는 거 맞지 안 맞아? 네. 맞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분모 문제에다가 얼마 곱할래? 얘의 영원한 친구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했다고 치면 인테그랄 0부터 2파이 r까지요. 루트가 이렇게 나오고 되고요. 그럼 요 친구가 뭐가 되는 거냐?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디세타가 되는 거냐 이렇게? 아씨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잠깐만요. 그럼 식이 꼬였다. 얘가 다시 요 친구가 얘고 얘를 미분한 게 얘고 아 이 식이 왜 이렇게 꼬였지 잠깐만요. 줄줄이 나와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요 친구가 사인 세타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럼 치환적분을 해야 돼? 아 아닌데 이거 4 사인 반각공식 나오던데 잠깐만요 여기 내가 꼬인 게 뭐가 있지? 여기서 길이가 주어진 것들을 각각을 세타로 미분을 해서 제곱을 해주면 잠깐만 봐봐봐 잠깐만 이렇게 안 하고 조금 다르게 해볼게 적분을 소리 아 이게 다 나오니까 딱 나오는데 잠깐만 루트 이 친구를 우리가 y라고 하고
y를 t로 미분한 거에 제곱 더하기 x를 t로 미분한 거에 제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에 우리가 뭘 해주면 되는 거야? d 아, 아닙니다. 세타로 미분한 거예요. 세타로 미분한 것들을 제곱을 하시고 그럼 d세타라고 놓으면은 여기서 d세타라는 친구가 아닌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잘못됐지 내가 지금 미치겠네. 이거 띡하고 나오는데 이거 8알이 나와야 되는데 돌겄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얘를 적분을 다시 합시다. 뭐 꼬였다. y를 세타로 미분하고 x를 세타로 미분해갖고 각각을 제곱을 해서 더했고 더해서 루트를 씌워서 0부터 2파이까지가 되는 거고 인테그랄 잠깐만 그럼 요거를 제곱한 게 이거니까 이거 제곱하고 잠깐 이거를 세타로 미분하면은 세타로 미분하면은 플러스 r 사인 세타가 되는 게 맞지요? 그쵸? 어 이상하다. 그럼 얘가 r 제곱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의 제곱에 r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의 d 세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뭘 해줘야 되냐면은 0부터 2파이까지니까는 이 상태에서 d 세타라는 친구가 r 마이너스 아니다 r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x인데 양변을 x로 미분을 한다고 치면은 여기 먼저 세타로 미분하면 얘가 되고 여기 전체에 원래는 x로 미분했어야 되니까 dθ분의 dx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dθ라는 친구는 y분의 이게 y랑 똑같은 거니까 y분의 dx가 되는 거니까 y라는 친구는 r-r코사인세타니까 인테그랄 0부터 얘가 2파이 r까지로 잡히고 그 다음에 루트 여기가 y분의 1 dx가 되고요 요 친구는 r로 잠깐 빼내면은 1-코사인세타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건데 y라는 친구는 y라는 친구는 그럼 r은 1로 밖으로 아예 던져버리고 y라는 친구는 r-r 코사인 세타가 된다. 근데 저기 dx가 되는 거 저기 dθ가 되는 거 그러네. 저기 dx가 됐어야 되는 거죠. 계속 dx가 됐어야 그러니까 그런데 아 그러면 어쨌든간 여기서 뭘 해줘야 되지? 아, 뭘 해줘야 되지? 잠깐만, 들어보지 말고 뭐냐? 선생님, dx로 왜 바꾼 거예요? 아, dθ를 dx로 바꾸면 식이 막 바바바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 잠깐만. 그럼 여긴 dx지 지금? dx로 바꾼 거지? 네.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2사인 제곱 아니야? 2사인 제곱 세타 잠깐만 얘를 세타로 처음에 적분을 다 했다가 잠깐만요 세타로 쟤네들을 먼저 다 미분을 해놓고 세타로 처음에 다 미분을 해놓고 그냥 그러면 치환을 하지 말아볼까 잠깐만 치환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치환을 안 할게요 전개 치환을 안 하고 그냥 전개를 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r은 밖으로 나오죠?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요 친구는 r 나왔으니까 1-2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니까 1이 되는 거니? 이렇게? 그럼 여기가 그냥 d세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삭질했나 보다. 그럼 r 곱하기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그러면 루트 2-2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혹시 우리 그거 기억나냐? 뭐냐면은 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뭐야 얘들아? 2분의 1 플러스 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는 얘를
2를 그대로 밖으로 놓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로 피조건 함수 바꿔줄 수 있어 없어? 맞지? 어. 그럼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d세타를 하고 r을 곱하면 됐죠? 여기 위에다 올릴게요. 이거 방송 못하니까 다 잘려갖고 잠깐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r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요 친구가 2 사인 2분의 세타로 밖으로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는 2 사인 2분의 세타 d세타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아니야? 그럼 요 친구 2도 밖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어 없어? 그러면은 사인 2분의 세타를 적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사인 2분의 세타를 적분하고 나면은 너희들 코사인 2분의 세타 미분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분의 세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 적분하려면은.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적분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얼마야? 0부터 몇 파이까지야? 2파이까지고 뒤에 똑같이 2r을 곱해줘야 돼? 안 곱해줘야 돼?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여기다 집어넣으면 파이지. 그럼 코사인 파이가 얼마냐? 코사인 90, 코사인 파이가 2지랄 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플러스 2죠. 그럼 플러스 2에서 얼마를 빼줘야 되냐면은 코사인 0은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또 빼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곱하기 2r이지. 그래서 답은 몇 r이 되는 거야? 8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클로이드의 곡선의 길이는 결국에는 굴린 원의 반지름의 8배가 된다 이거죠. 야, 아까 치환 접근한 거 버려요. 나 버려요. 거 미안해. 치환 하지 맙시다. 아마 넓이에서 치환 접근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이 안 났어. 아이씨, 어, 그쵸. 얘는 치환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넓이에서 이제 치환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이클로이드의 곡선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전체 원래 굴린 원의 반지름이 몇 배가 된다? 8배가 된다. 잠깐만 얘기를 좀 해드리면, 여긴 지워도 돼요, 그러면은? 네. 여기를 지우시면은, 이제 어쨌든가, 잠깐만 좀 뭔가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해주고 싶은 게, 여기 지워도 되죠, 이제? 안 되나? 안 돼요? 아, 잠깐만. 실제로, 아니, 뭐, 칠판에다가 설명해주면 웃게 되나? 실제로,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미끄럼틀 같은 거 하나 만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미끄럼틀을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공을 딱 떨어봤어. 근데 이 길이가 짧어?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길이가 짧아? 직선 길이가 훨씬 더 짧지? 네. 그럼 사실은 여기에 둘러 똑같은 공을 떨어뜨리면 이 땅바닥에 직선이 훨씬 더 빨리 공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타고 흘러가는 공이 훨씬 더 빨리 바닥에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저기 뭐니 중력하고 또 뭐니 관성의 법칙인가 과학에서 배우는 그거 영향을 받아갖고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실생활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건축물도 보면 빗방울 떨어지게 이렇게 처마가 사이클로이드 곡선처럼 이렇게 안에 푹 파놨잖아. 그러니까 그걸 직선으로 내린다고 그 빗방울이 빨리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조상님들도 괜찮은 사람들인 거야. 꽤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그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빗방울을 이 직선거리보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처럼 파놨을 때 이 빗방울 훨씬 더 빨리 떨어져.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해볼까요? 아 근데 그게 우연치 않게 사이클로이드의 곡선이에요?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파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파놓은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돼야지 이게 타고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사이클로이드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실생활에 사이클로이드 곡선 쓰이는 게 뭐가 있을까? 턱선? 모르겠네요. 잘? 배그. 아, 배그 때 배틀그라운드 그런 거 써요? 그 낙하산 떨어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 이렇게 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떨어지는 게 빨라요. 포토브러시는 아, 그런가요? 중력이 영향을 받으니까.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그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공에서 떨어지는 계절을 구하시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처럼 생길 것이고 그게 바로 뭐다? 지면에 불린 원의 반지름의 8배다. 그거까지 하시면 지금 이제 도영이가 하고 싶은 게 또 뭐야? 당연히 요 사이클로이드의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면적을 구하러 떠날게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얘를 내가 X축으로 회전시켜서 회전체의 부피까지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아마 기백하면은 대부분의 학원에서도 다 사이클로이드 곡선 아마 해주지 않을까? 할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 요게 지워도 돼요, 이제? 네. 이제 지울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우리가 뭘 할 거냐, 얘들아? 넓이를 할 거다. 넓이는 뭐냐면은
여기는 그대로 살죠. 넓이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지면하고 이렇게 우리가 땅바닥하고 도착을 해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 넓이를 뭘 구하자고? 이 친구로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뭘 구하자 얘들아? 넓이를 구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원래는? 이거 왜 질문해? 아니야? 한쪽으로 가나요? 두 번째 선생님. 곡선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저 위에 손까지 닿지 않아요? 어느 거? 저 위에 제일 높은 부분이 더 높아야 되는데 가로선이랑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 원의 중심까지 아 얘가? 그러니까 원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이게 그러네요. 이렇게 가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무덤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럼 이제 얘 넓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얘 넓이를 얘가 뺑뺑뺑뺑 돌면서 이게 어느 순간 그 정점에서 얘를 찍겠네요. 이렇게 그쵸? 정점에서 얘를 찍겠네요. 그 얼마일 때 이건 딱 정점을 찍겠냐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되냐? 세타가? 그럼 세타에다가 여기다 2분의 파이 넣어볼까? 그럼 여기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파이일 때 코사인 파이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2R까지 찍는 거죠. 2R까지 여기 좌표가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넓이를 이제 구합시다.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0부터 몇까지? 2파이까지 주어진 함수를 X축으로 적분 때리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됐어. 이게 넓이잖아. 0부터 파이까지 한다니 바로 2가 맞죠. 아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0부터 일단 2파이까지라고 보자. 아 원래 그 구하는 공식은 이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알았죠 뭐. 그쵸?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우리가 요 y라는 식을 적분을 때리면 전체의 넓이가 나오는데 맞냐? 그럼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요 y라는 친구가 뭐냐 이거지. 근데 얘는 우리가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일단 이렇게 보는 거야. 어쨌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적분을 때려야 되는데 발상이 이런 거야. 얘는 어떻게 적분을 때리기 시작하냐면은 y는 x로 이루어진 식으로 x로 적분 때려갖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얘를 그럼 x니까 얘는 2파이가 돼야 되냐 2파이 r이 돼야 되는 거냐? x좌표가 여기잖아. 예. 그 여기 길이가 여기가 얼마 x값이? 2파이 r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이 원의 한 바퀴가 그러니까 이 원이 한 바퀴 원의 둘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x는 0부터 2파이 r까지 y라는 이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적분을 때리면 되는 거죠. 네. 그쵸? 다시 명화야? 근데 문제는 얘를 모르잖아. 왜냐면 얘랑 얘랑 서로 매개체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거였지. 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를 적분을 못 때리겠으니까 0부터 2파이 r까지 우리가 뭐 한 거야? dθ분의 dx를 x로 적분 되는 개념으로 그렸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혜빈아? 요게 y잖아. 이 식을 세타로 미분 때리면 y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세타로 미분 때리면 얘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x를 세타로 미분 때린 거를 0부터 2파이 r까지 x로 뭐 하겠다? 적분 때린 걸로 보겠다 이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뭘 해주는 거냐면은 치환 적분을 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세타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봤더니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야? x가 r 세타 마이너스 r 무슨 세타야 얘들아? 사인 세타가 됐던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양변을 x로 미분 때리면 얘는 1이고 얘는 x로 미분 못 때리고 r은 상수니까 세타로 미분 때리면 r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냐? r 코사인 세타의 전체에 뭐가 되는 거야? 원래는 우리가 미분 때려야 될 게 x지? 그래서 dx분의 dθ가 되는 거고 그럼 dx라는 친구는 우리가 이 친구를 y라고 볼 수 있으니까 y 곱하기 dθ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또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럼 여기서 봐라. 우리가 얘네들은 x의 값이었지? 그러면은 x가 0일 때 세타의 값도 내가 알기로는 0이 되고요. x가 2파이 r이 되기 위해서는 요때 세타의 값들이 얼마가 되냐면은 2파이가 0이잖아. 2파이를 집어넣으면 2파이 r이잖아. 그래서 얘는 0부터 2파이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dx 대신에 y 곱하기 dθ인데 그 y가 뭐였어? dx분의 dθ분의 dx에다가 dθ를 곱한 거잖아. 얘가 얘라는 거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딱 얘를 없애고 들어가면서 dθ분의 dx라는 친구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2제곱이 되고 d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네. 대가리 둘러줬죠 사람들 보면. 저 깜짝 놀래요. 그쵸? 어떻게 이런
개 같은 발상을 하지? 아,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진짜로. 좀 깜짝 놀래 하면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오, 그러니까 이걸 미분해서 얘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것만 갖고서 계속 뛰어만 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거는 했잖아. dx를 dθ로 미분한 건 여기 나왔어, 안 나왔어? r-r cosθ인 거. 그니까 얘는 어떻게 주면 되는 거야? 0부터 몇 파이까지? 2파이까지. 맞아? r-5, r cosθ 전체를 제곱한 거를 우리가 적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됐나요? 그럼 여기 r제곱은 밖으로 빼줘도 돼, 안 돼? 되죠? 어? 그럼 이렇게. 2파이까지가 맞는 거예요. 그치, 2파이까지가 맞는 거지. x를 기준으로는 2파이 r까지 돼야 되는 거지만. 아, 예. 이게 세타로 바뀌었으니까는 세타가 2파이가 되어야지만 0 되어서 날라가고 2파이 r이 된단 말이야. 네. 어, 그래서 x, 2파이까지가 맞는 거야. 네. 그치, 위클과 아래 것이. 치환 조건을 했으니까는 우리가 위클 아래 것도 같이 치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럼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인테그랄. r제곱은 밖으로 빼도 되는 거지, 혜빈아? 그럼 r제곱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0부터 2파이까지. 1-cosθ의 전체의 제곱 d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제 갑시다. 얘는 그냥 전개해. 자, r제곱은요, 우리가 0부터 2파이까지 1-2cosθ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dθ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됐나요? 그래서 얘를요, 우리가 이렇게 적분을 하나 다 찢읍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간만에 적분이나 하자. r제곱.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1 dθ. 마이너스 2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세타 dθ. 맞아요.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지.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야, 얘들아? 우리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라고 보는 거 기억나, 안 나? 그치? 그래서 여기 d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 얘들아 적분하면 뭐야? 세타지? 1을 세타로 적분하면 세타잖아? 예. 그럼 2파이 빼고 0 빼니까 얘는 2파이가 나온단 말이야. 됐어? 빼기 2 곱하기. 얘만 적분하자. 그럼 얘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인데 요거 적분은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세타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야? 마이너스 사인 세타야? 사인 세타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사인 세타에다가 0부터 2파이까지 누르시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놓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2분의 1은 밖으로 내비두고 1을 적분하면 세타야. 그래서 세타를 어떻게 되는 거야? 0부터 2파이까지. 그러니까 결국엔 얘 뭐가 되는 거야? 2파이가 되는 거고. 맞냐? 요거 2파이 되는 거 맞지요? 요거 2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 사인 2세타인데 여기에 0부터 몇 파이까지? 2파이까지. 넣고 다 계산합시다. 이쪽은 코사인 제곱 세타가 왜 저렇게 돼요? 어? 우리가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했잖아. 맞아, 안 맞아? 코사인 반각에. 그렇잖아. 근데 여기다가 2세타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2세타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로 바뀌는 거지. 코사인 반각 공식. 저번에. 어? 이거. 저 제일 오른쪽에 쓰신 거. 어, 이거? 아니요, 그게. 네. 이거? 아니 코사인 제곱 얼마 얘들아? 2분의 세타가 얼마야? 2분의 어1 플러스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된 거라니까? 그게 아니야. 외워. 외워. 코사인 반감이야. 작년 이맘때쯤 배워가지고 까먹었어요. 그래요. 일단은 오케이. 일단은 안된 친구들은 아 나 진짜 죽겄네. 일로 가야 되나? 아니네 일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의 넓이는 결국에는 3파이 r제곱이 되는 바람에 저기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원래 원의 넓이, 굴린 원 넓이의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길이는 몇 배가 됐어? 반지름에 8배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우고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마지막 부피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좀 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전에 저도 이제
보담한 게 그 하이퍼가 맞지? 하이퍼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랑요. 그 다음에 뭐였지? 에피였냐? 내가 기억이 날 것 같아. 에피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거는 나중에. 이게 뭐냐면 하이퍼는요 이 안쪽에 있는 원이 내접하면서 여기에 점 찍어놓고 얘를 팽팽팽팽팽팽 이 안에서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큰 원 안에다가. 그러면은 그 하이퍼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이상한 모양이 막 만들어져요. 이렇게 별림 모양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나와? 아 그래요? 이게 하이퍼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랑 그 다음에 에피는 뭐냐면 원 밖에서 이 작은 원에 점 찍어놓고 이 새끼를 한 바퀴 떼굴 이 새끼를 한 바퀴 떼굴 얘를 돌리는 거야. 그랬을 때 요점에 좌치가 나타나는 게 이제 에피였나 뭐 그랬는데 아 보니까 기억날 것 같은데 일단 그건 하지 맙시다. 그거 하면 또 이것도 막 얘와 얘의 반지름의 비에 따라서 이 길이의 곡선들이 다 나오기는 해요. 근데 요까지는 안 하고요. 아, 사이클로이드까지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걸로 볼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첫 번째 정리 좀 하자 얘들아. 우리 유튜브 친구들 정리하시면 첫 번째 길이는 뒤늦게 신경 쓰네. 길이는 몇 알? 8알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두 번째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넓이는 원 넓이의 3배니까 3파이 R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게임이 끝나냐면은 부피만 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부피는 뭐냐? 이거야. 한마디로 얘를 기준으로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가지고 X축에다 대고서는 한 바퀴 팽 돌려. 한 바퀴 팽 돌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아이고 좀 더 이렇게 가야 되나? 좀 더 이렇게 생긴 고구마 모양의 마니아? 고구마 모양의 맛있겠지? 고구마 모양의 입체 도형의 부피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할 게 바로 뭐다? 부피다. 그래서 부피는요. 부피도 뭐 별달리 막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없는 것 같고 아 부피도 내가 적분을 좀 해온다 그래놓고 적분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적분하다가 아 귀찮아갖고 이거 하려니까 졸라 토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름 수업 준비를 한 거야. 야 넓이까지 하면 부피야 뭐 뻔하지. 그래서 부피는 아니 부피 어디다 쓰는 부피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인테그랄 우리가 x값을 0부터 얼마까지 얘들아 2파이 r까지 맞지? 단면에 너네 이거 입체도형 부피 어떻게 구해? 단면의 넓이를 주어진 구간 내에서 적분하면 돼야 안 돼. 그럼 단면의 넓이라는 거는 얘의 넓이는 y지. 반지름이 y지. 오케이 y 제곱 파이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y 제곱 파이 dx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부피는 부피는 y 제곱 파이 dx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연습을 안 해놓고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는 틀리면 틀리는 대로 보세요. 자 그래서 졸라 뻔뻔하죠. 그래서 이게 프로정신이지 이게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부피인데 그럼 요 파이는 얘들아 밖으로 빼도 돼 안 돼? 되겠네요. 떨려. 안 되면 어떡하지? 자 그럼 이제 y 제곱은요 결국엔 아까랑 이제 똑같은 방법을 쓸 건데 우리가 얘를 갖다가 x로 적분 때리지 말고 세타로 적분 때리자고. 왜냐하면 x하고 y가 둘 다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를 치환을 하게 되면은 파이 곱하기 세타로 치환하면 0부터 2파이까지죠. 세타로 치환했을 때 아까 기억나?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내가 디세타라고 바꾸면 여기에다가 y분의 1도 한번 곱해줬던 거 맞아 안 맞아? 아 y도 곱해줬던 거 맞아 안 맞아? 아 다시 할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가 x라는 친구를 r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라고 봤을 때 맞지? 요 친구를 이제 x로 미분 때리면 1이죠. 근데 얘를 x로 미분 못 때리니까 세타로 미분 되면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거기에 뭐가 와야 돼? 실제로는 우리가 x로 미분 때리고 싶어 했으니까 dx분의 디세타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dx라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r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디세타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dx 멀쩡히 있는 걸 디세타로 바꿔야 되는데 얘가 y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게 y 디세타가 오는 거였고 요 앞에 있는 게 y 제곱이었으니까 결국에는 파이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몇 파이까지? 2파이까지 y의 3제곱 디세타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 맞아요. 인형이 괜찮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근데 어떻게 보기 시작한 거냐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y라는 친구를 볼 수가 없으니까는 이 친구는 우리가 y라는 친구는 뭐였어? x를 세타로 미분한 r-r 코사인 세타라고 봐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r을 밖으로 빼자. 그럼 r파이라고 하고 1-1 코사인 세타의 몇 제곱이 되는 거예요? 3제곱 디세타가 이 친구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제곱이 빠져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적분을 하자고요.
그쵸? 얘 적분하는 건 간단해요. 다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쪼개시면 돼요. 자, 갑시다. R 세제곱 파이. 그래도 옛날 이제 슬슬, 나도. 그, 재작년에 대학 간 애들 이제 고3 느낌이 난다.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요게 얼마야? 1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 디세타라고 보시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됐어요? 됐죠? 그래서 요거 정리했더니 식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 각계전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우리가 이 친구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1-3 코사인 세타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를요 3 곱하기 도형아 1 플러스 몇 분의 아니다 1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2분의 얘들 얼마로?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라는 백악공식 써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리고 요 친구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우리가 코사인 제곱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으로 보면 되는 거지. 코사인 제곱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세타는 1-사인 제곱세타에다가 여기에 뒤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이만큼을 우리가 이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적분을 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뭐 굳이 가로치자면 뭐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적분을요. 존나리 다 하시면은요. 그냥 할게요, 얘는. 5파이. 내가 얼마였더라. 이 5파이 제곱 R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부피는. 그래서 뭐야? 우리가 사이클로이드 곡선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얘를 X축으로 한 바퀴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도형의 부피는요. 뭐가 된다고? 5파이 제곱 R세제곱이 된다고. 그래서 저게 부피에 대한 이야기 끝. 아이고, 반대로 돌렸네. 미친. 저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피값 구하면 5파이 제곱 R세제곱이 되더라. 됐나요?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는 그냥 이런 걸 이제 배우는 학습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우리가 뭐 부피는 왜 구하냐 그러는데 부피를 실제로 물어봐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직 낙하보다는 이렇게 낙하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중력과 관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많은 건축물과 조형물에 우리나라의 기와장 그 이렇게 처마라 그래 처마 그걸 다 뭐야 조선시대에 정약용 선생님께서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갖다가 개발하셔갖고 만들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립제시처럼 조립제시가 맞네. 정영호 선생님 아니다. 조립제시가 조립제법을 연구하다 말고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거를 그 사람 그분께서 조립제라는 사람께서 이제 스승님께서 연구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저기 뭐야 왕 그 뭐야 조선시대 왕 누구야 왕건한테 태조 왕건한테 가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야 그럼 이제부터 처마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럼 이제 우리가 빗물이 더 빨리 떨어지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빨리 떨어져야지 비가 오면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제가 혜빈이 책을 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